예.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수경낭자전이에요. 343쪽에 보면 수경낭자전이 나와요. 343쪽에 수경낭자전인데, 이 수경낭자전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343쪽을 펴놓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43페이지를 펴시고요.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경낭자전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애정소설에 들어가요. 애정소설. 사랑 이야기니까.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경낭자전은 뭐 애정소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티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에 보면 약간 영웅소설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소설적인 요소도 있고요. 네, 성장 소설적인 요소도 있고요. 전기 소설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 있다. 이렇게 하나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그 작품들이 결합이 돼 있다. 이렇게 일단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이 수경낭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그 작품들이 결합이 돼 있다. 일단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경낭자전에서 좀 알아두실 것은 이제 그 이제 일종의 이제 애정 소설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은 상당히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죠. 아시다시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고독한 존재예요. 그렇죠? 고독한 존재.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동물 이런 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성 간의 또 어떤 사랑도 이제 그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이 수경낭자전에서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이야기다. 일단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수경낭자전은 아까 애정소설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게 좀더 이야기하면 가장 이렇게 좀 필기하세요.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이 알아서 적으세요. 이그 제가 필기하는 것은 원류적인 소설의 하나다. 그 원류라는 것은 뭐 근본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류적인 소설이 하나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수경낭자전은 이제 그래서 이게 2본이 많아요. 2본이 많습니다. 이 수경낭자전은.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판본인데 문제가 아마 이제 25 문제가 있다 하면 모르겠어요. 한 다섯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이게 이제 2번 문제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 여기에 신경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그 뭐죠? 다른 거를 좀더 공부하시는 게 제가 볼땐 나을 것 같아요. 2번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어떤 그 2번으로 이제 본다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목판 나무에다 찍는 거죠. 두 번째는 필사 붓으로 베끼는 거. 세 번째가 이제 활자본이 있어. 활자에다가 이제 활자로 쓰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 방각본 특히 이제 목판본이 이제 그 다른 말로 방각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각본. 방각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방각본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든 나무를 깎아요. 나무를 깎아서 판본을 만들어요. 판본을 제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이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500에서 1000부 단위로 이제 팔아요. 근데 재밌는 게 요즘도 책을 판매할 때요. 뭐 200부, 300부는 안 찍어요. 500부나 1000부, 1500부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각본이라는 것은 시장에 팔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써요. 방각이라는 게. 세길각자. 방각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팔기 위한 책이다. 팔기 위한 책.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책본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세책가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제 한자로 좀 쓸게요. 세책입니다. 세책본. 우리말로 이제 쓰면 세책본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빌려서 보기 위한 책이에요. 빌려보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있었어요. 요즘 말로는 책 대여점에서 책을 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 대여점에서 책을 빌려주는 거, 뭐, 한 권에 뭐, 천 원, 이천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조선조는 이제 조선의 조선시대, 조선조는 인쇄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 판각본 찍은 게세 곳이래. 한양과 완주와 그다음에 안성이에요. 한양에서는 경판본이라고 하고요. 서울이니까. 그다음에 완주는 완판본. 그러니까 완산주, 전주 쪽이죠. 완판본. 안성이 안성판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세 개의 판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수경낭자에서는 이제 이게 뭐 경판본도 있고, 뭐 필사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목판본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방송 강의 하면 좀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 경판본에서는 이 수경낭자가 이 경판본에서는 수경낭자가 재생을 하죠. 재생. 그래서 이제 조상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이제 임소절을 부실로 맞아들이라고 이제 권유를 해서 맞아들이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데 결국은 이세 부부가 행복하게 산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필사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필사본에서도 오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오해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의 연못에서 이제 수경낭자가 재생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필사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판본 같은 경우는 나무에다 새겨진 게 목판본이라고 그랬죠? 목판본은 일단 이제 좀 브리프예요. 짧아요, 되게. 이 판매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내용이 축약된 부분이 있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혹시 시험에 나오면요, 그냥 그날 일진을 따라서 여러분 좀어 한두 개 정도는 틀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공부하세요. 이거 2번을 다 이야기 공부하려면 너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니까 2번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요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경낭자전의 이제 갈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수경낭자전의 갈등. 자, 이 수경낭자전 갈등. 자, 이것의 이제 핵심은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갈등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는 이제 이 부모들은 어때요? 근본이 좋고 굳하고 또 좋은 집안의 여자와 뭐예요? 결혼을 시키려고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뭐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며느리가 이제 들어와야지. 며느리가 들어와야지 뭐래요? 내조를 또 잘하겠죠? 또 남편이 과거 시험을 봐서 입신양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집안이 번창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제 이 백선군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백선군의 그 가치관은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자기가 선택.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족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관과 좀 충돌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거죠. 보편적인 정서.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가문의 문제. 지금도 뭐 재벌이나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재벌 집안끼리도 결혼하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은 부모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자식의 가치관이 있어요. 자, 이 자식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이 있고 자식의 가치관이 있겠죠? 그 부모님의 가치관과 자식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야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후반, 작품의 이제 후반에는 이제 재생을 해, 재생.
다시 재생이 산다는 거죠. 이 수경낭자와 선군이 아이를 또 낳고 살다가, 그러니까 이 후반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재생을 한 수경낭자 자와 선군이 아이를 낳아, 여기서 이제 자식을 낳겠죠. 아이를 행복하게 사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이제 이렇게 그 올라가고 또 이제 그 하여튼 이 승천하는 이야기입니다. 승천하는 이야기.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여생을 살다가 이제 나중에 씁쓸하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이 수경낭자전이 이 당시 그 판소리가 상당히 이제 흥행할 시기거든요. 판소리가 상당히 그 성행하던 시기인데, 이때 이제 유명한 명창 중에 전해종이라는 명창이 있어요. 전해종. 그 명창이 이 수경낭자전을 불렀어요. 그걸 불러서 인기를 끌은 거죠.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그래서 판소리도 인기를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제 또 판소리 하면 또 유명한 분이 뭐예요? 신재효입니다. 이분은 1812년에서 84년까지 살았는데, 이제 19세기 후반 지방 향리 출신이다. 중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후원가. 이제 영어로 페이트론이라고 그래요. 페이트론. 한번 써보세요. 후원가를 페이트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이어는 그냥 뭔가를 사주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후원해준다는 뜻이에요. 페이트론은. 그래서 판소리 사설 및 사설의 집성자이면서 판소리 여섯 마당으로 만들죠. 사설의 집성자. 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또 좀 지우고 설명 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애정소설을 좀 더 설명을 좀 하면, 이 애정소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귀족형 애정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민형 애정소설이 있어요. 자, 귀족형 애정소설이 대표적인 지금 공부하시는 수경낭자죠. 서민형 애정소설이 옥단춘전이에요. 그러면 이 애정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어요. 인기. 그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가족 안에, 내 가족 내 안에 또는 가족 밖에 사회에 그런 갈등 요소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모티브로 삼은 거예요. 모티브로. 그러니까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경낭자전에서 이제 그 갈등은 이제 집안의 갈등, 이제 부모 세대와 자식의 갈등.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요 갈등은 집안의 갈등. 또 하나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갈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경낭자전은 상당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중세의 어떤 그 봉건왕조죠. 봉건왕조의 육아적인 가족, 육아적 가족, 이런 그 애정 또는 애정관 시대에, 이 시대죠. 그런 어떤 새로운 서구적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서구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겠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조선시대에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겠다 이런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그런 것을 그 강조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는 걸 좀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할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시장이 활성화돼요. 시장, 장시라고도 하고 이제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장, 장시, 이 활성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통해서 가부장의
권위가 몰락해. 몰락하죠. 자, 이 가부장의 권위가 몰락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한 애정 소설이다.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한 애정 소설이다. 이거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뭡니까? 애정이 가문보다 중요하다. 가문이 뭐가 중요하냐? 애정이 더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승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일종의 적강이죠, 적강.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적강은. 그래서 이게 이제 유배갈 적도 되고 신선 적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주변에 질투, 모함.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속세로 추방돼요. 자, 그러니까 신선이 세상에 내려오거나, 그러니까 이 적강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드리면, 신선이 세상에 내려와, 인간 세상이죠?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걸 필기 하시고, 자, 거기 370쪽으로 가서 문제 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걸 좀 필기를 좀 하시고, 370페이지로 가서 문제 두 문제를 좀 보시고 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370페이지에 나오는 두 개의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수경낭자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애정을 중시하는 가치관 맞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맞아요. 자, 이런 걸 이제 순행적 구성이라고 써놓으세요. 또는 이제 그걸 추보식 구성이라고 돼요. 자, 서술자가 직접 개입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고소설은 이제 이게 많죠. 또는 이제 이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 비현실적인 사건, 이것도 맞죠. 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죠. 자, 5번이 답인데, 사회의 모순된 문제를 풍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주로 배비장전 쪽이 훨씬 더 강해요. 이 5번 문제. 이 풍자 문학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자, 2번. 한자로 내용을 정리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상공부부가 어렵게 얻은 아들 선군을 각별히 사랑했다. 애지중지. 자, 애지중지 할때이 지자는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것. 그러니까 그것 또는 그 아이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중히 여긴다. 자, 2번이 선군이 꿈에 만난 낭자를 차낱개나 잊지 못한다. 자, 차낱개나 잊지 못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건 좀 한자로 좀 쓸게요. 바로 한자로 이렇게 쓰세요. 오, 매, 불망. 오, 매, 불망. 이게 이제 잠자, 로자, 잠깰 밑자예요. 잠을 자거나 잠 깨거나 잊지 않는다. 오매 불망 없어야 되면 전전 긍긍은 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뒤척였다가 저렇게 뒤척였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꿈속 낭자만을 향하니까 일편단심이죠. 또 화상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두문불출이죠. 두문불출. 이 두자가 막을 두자입니다. 두문불출할 때이 두자가 막을 두자, 문을 막고 안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꿈속 낭자를 찾아선 나선 선군이 만남을 간절히 바란다. 학수고대죠. 학의 목처럼 괴롭게 기다린다. 이 학수고대라는 것은 이제 학의 목처럼 괴롭게 기다린다는 것이 학수고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경낭자전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경낭자전을 끝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금방울전이에요. 금방울전. 자, 금방울전도 이제 같이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371쪽에 보시면 금방울전이라고 있어요. 371쪽으로 넘어가서 금방울전.
제목부터가 상당히 독특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당연히 2본이 상당히 많습니다. 2본이 많은데 거의 보통 이제 2본은 다 대부분이 이제 목판본이 있고 그다음에 필사본 붓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구활자본 이런 게 있어요. 구활자본.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2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울전은 목판본도 있고 뭐 필사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활자본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금방울전의 작품 유형, 이 금방울전의 작품 유형으로 이제 보면, 이건 약간 이제 영웅소설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소설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장소설적인 요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성장소설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빌덩스로먼이라고 해요. 이거는 강의 안 나오는 말인데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말로 쓰면 빌덩스로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전기 소설적인 요소도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죠. 전기 소설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기라는 게 기할 기자니까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또 환상적이다. 이 성장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겠어요? 성장 소설 비범한 능력이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지. 그리고 어때요? 고난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는 거. 약간 신화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여성 영웅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여호걸계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호걸은 뭐 영웅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방울전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금방울전의 특징. 이거는 이제 여성 영웅적인 탈피를 위한 변신 있죠, 변신. 변신 모티브에요, 변신 모티브. 이런 것들이 이 금방울전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변신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필기를 좀 해주십시오. 변신 모티브다. 그런 정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금방울전의 핵심은 일종의 이제 남성 주인공 해룡의 이야기죠. 일단 이 금방울전의 핵심은 남성 주인공 해룡의 이야기. 이거 이제 이 금방울 여성 금방울이죠. 자, 이 여성 금방울은 일종의 조력자, 구조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적인 특징이 있다. 이거는 이 영웅 소설적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거는 꼭 영웅 소설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계모형 가정 소설. 그다음에 전기 아까 설명했죠? 전기 소설. 그다음에 성장 소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여자 영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학계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그 아까 조력자기 때문에 이 해룡이 위기에 빠지면 위기를 극복한 조력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작품이 이제 김원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김원전이라는 것이 또이 작품과 상당히 유사하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하다. 그래서 그 영웅의 일대기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그 금방울이 상당히 이제 보조자로서 어떤 중요한 인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왜 소설 제목이 금방울전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걸 읽는 독자들이 여성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성이 많죠. 그러니까 여성에게 인기가 많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이제 좀쓴 거고요. 이제 금방울전, 그러니까 이 금방울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시장의 가치관을 반영했다. 또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설화가 소설이 된. 설화가
소설이 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금방울전은 이제 이게 그 일종의 난생설화적인 요소예요. 알에서 났다라기보다는 이제 금방울도 하나의 그런 난생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변신 설화적 요소. 탈갑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지하국에서 대적, 큰 도둑을 퇴치하는 이야기도 퇴치설화. 이런 거에 또 영향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지하국의 도적을 퇴치하는 그런 설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금방울전에는 금방울전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요걸 좀 한 다음에 다시 앞에 가서 해설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방울전은 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그 남성 영웅의 이야기 플러스 여성 영웅의 이야기를 가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영웅 소설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성 독자를 겨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대 풍조죠. 그걸 반영했다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페미니즘적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거기 그 408쪽에 보면 1번 문제가 있죠. 금방울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금방울전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방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방울의 모습을 한 채로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주인공이면서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 모습을 지닌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막시가 금방울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의 변신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자, 1번 그렇게 나왔죠. 2번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 들이친 행위는 어머니의 한 금방울의 실현이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모형 가정소설 이런 어떤 영향도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막시가 금방울을 버려도 따라오죠. 의지. 금방울이 나는 새도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는 것 등은 다양한 능력. 금방울이 보온처를 구해와서 부인을 살려내는 것은 조력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조력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이게 조력자의 모습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변신 모티프라고 썼어요. 변신 모티프이기 때문에 1번은 상관이 없죠. 자, 2번. 금방울에 영향을 준 설화가 아닌 거, 난생설화. 아래서 나온 거죠. 변신설화. 변신하는 거죠.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계모설화 다 있다고 그랬죠. 4번의 신원설화. 이거는 그 원을 푸는 거니까 장하옥년이라고 썼어요. 장하옥년이 대표적인 신원설화입니다. 장하옥년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그 405쪽에 보면 작품 해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은 금영전이라고 한다. 요 영자가 방울 영자예요. 405쪽에 첫째 줄. 그리고 이제 판본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영웅소설, 전기소설, 성장소설로 분류한다. 그리고 내용이 거기 보면 이제 원나라 지정 마렵 거기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원나라 지정 마렵부터 거기 그 표시를 해보세요. 407쪽에 셋째 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금방울전이 어떤 건지 뭐 쉽게 설명이 됐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07쪽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명나라 초를 배경으로 여성 주인공의 활약과 남성 영웅의 일대기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니다는 거.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주된 활약을 펼치는 존재가 여성 금방울, 그러니까 박시정과 같은 영웅소설이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여성인 금방울이라는 점에서 박시전도 일종의 여성 영웅소설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에 비해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많았다. 그러니까 금방울이 누비며 활약이 가능한 것은 여성이라는 것을 감춰준 방울이라는 외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울이 그러니까 일종의 외피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울은 거기다 좀 밑줄 주세요. 이 작품에서 여성의 1번 비범함, 2번 태생적 제약을 탈피할 수 있는 도구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그 방울을 벗는 것은 일종의 변신 모티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내려가면 금방울의 변신은 미성숙한 여성, 성숙한 여성, 사회적 자아에서
개인적 자, 이런 그 대별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보면 해룡이 금방울의 도움으로 납치된 공주를 구하고 괴물을 처치하는, 이게 바로 아까 설명했죠.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의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408쪽의 첫째 줄에 변씨와 소룡이 해룡을 괴롭히고 살해 시도를 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 장면은 계모설화의 영향이다. 계모는 안 좋게 나온다고 그랬죠. 가부 막씨가 죽은 남편의 훈련과 동침하여 금방울 잉태하는 장면은 도하녀 비형랑 설화와 유사하다. 이것도 좀 밑줄 쳐놓고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금방울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8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성 주인공의 활동, 남녀의 결합은 당대 여성 독자의 의식을 반영을 했다. 이런 거 아까 설명했고 카타르시스도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원전이라고 밑에서 둘째 줄 나오죠. 비교할 수 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남자 주인공인 김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금방울의 남성 형태인 김원전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앞쪽에 숙경낭자전에서 그 366쪽을 좀 펴보세요. 366쪽. 거기 조금 남은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이 숙경낭자전이 이제 이렇게 책으로 돼 있고 뭐 2번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67쪽에 보면 367쪽에 세종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거기서 쭉 해가지고 거기 368 쪽에 보면 보내다 죽는다 넷째 줄 이렇게 표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판본, 필사본 이런 건 아까 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68쪽에 그 인용문에서 세 번째 단락, 작품의 주된 내용은 양반사회이자 가부장 질서가 지배하는 조선을 배경으로 신분차가 있는 두 남녀 애정과 결연이라 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작품의 주된 내용은부터 할 수 있다까지 밑줄 쫙 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탈피한 모습이다. 중세적인 가치관에서 이런 이야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이 적강구조 동그라미 펴주세요. 적강구조 아까 이야기했죠.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남녀 주인공의 애정과 결연을 둘러싼 갈등 이런 이야기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마지막 단락 368쪽 전생의 선관과 희롱한 죄로 적강한 선녀예요. 함께 죄를 받아 적강한 선관이 인간인 선군으로 환생한 것과 달리 선녀의 몸 그대로 내려와요. 요지연에 이로 인해 숙경낭자를 통해 환상적이고 비현실적 요소가 실현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허락 없이 외부에서 들어온 근본을 모르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369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숙경낭자가 누명을 쓰고 한탄할 때 이제 그런 육례를 갖추지 못하니라고 말한 부분에서 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지만 이제 시부모 입장에서는 근본 모를 여자지만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나오죠. 천한 신분이다. 그래서 숙경낭자가 죽은 후 아들 선군이 과거 급제하에 내려올 때 상공이 임진사 때가 혼례를 진행하고 아들을 설득하는 말에서 또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뭐예요? 걸맞는 며느리를 드리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봉건적인 어떤 전통의 그런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상당히 많이 드러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69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작품 속의 비현실적인 사건의 전개와 결말은 두 남녀의 사랑의 완성이 역설적으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드러낸 요소고 핵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 숙경낭자가 신 시부와 매월에 의해 누명을 쓰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부분 현실이죠. 선군에 의한 신원은 원을 풀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낭자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장면 이게 이제 애정을 보여주고 옥년동에서 낭자의 재생과 천상귀환 하늘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애정지상주의적인 소설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주인공이 자식을 안고 올라가는 거니까 선녀와 나무꾼의 유형이고요. 물이 재생의 도구니까 물의 원형 상징도 드러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분이 이제 읽으실 때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잘 보시고 이 앞에 그 원문의 내용들도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 원문의 내용도 좀 이렇게 좀 이게 옛날 말이면 약간 현대어로 쓰여진 그런 말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찾으셔가지고 조금 읽으셔야지 좀 더 이해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나오는 그런 그 고어로 쓰여진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읽어보셔요. 좀 읽기가 어렵더라도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으시면 돼요. 이걸 뭐 다 의미를 뭐 파악을 해가면서 읽을 필요는 없고요. 쭉 여러분이 느낌이 와닿는 부분 요 정도만 좀 읽으셔도 충분히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경낭자전하고 이 금방울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 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